배우 박준규의 아들 박종혁이 성악동 훈장 김봉곤의 딸인 김자한과 가상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. 박종혁과 김자한은 7일 TVN 예능 프로그램 아찔한 사도년습에 출연했다. 두 사람은 박준규의 집에서 가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. 이날 박준규의 아내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며느리와의 쇼핑이었다라고 말했다. 이에 박준규 부부와 박종혁, 김자한은 쇼핑몰로 향했다. 박준규의 아내는 직접 모자를 골라서 김자한에게 추천했다. 그는 며느리를 꾸며주는 게 내 로망이었다.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. 또한 네 사람은 단란하게 사진을 찍었다. 한편 박준규의 아들인 박종혁은 2017년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출연으로 데뷔했다. 당시 박종혁은 평화주의자 드러머인 이규선 역을 맡았다. 김은향 동화닷컴 기자 윤양 단것.com